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 올릴 품이 보현 삼매품하고 세계 성취품 두 품입니다. 이 한 법회를 무슨 교리를 조명하기 위해서 또 함경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려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법사스님을 청해서 공부하는 걸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해서 오늘은 보현 삼매품, 보현보살이 주인공이고 거기에 또 그냥 주인공이 아니고 삼매가 붙습니다.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세계 그런 다음에 세계 성취품이 놓이게 됐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면 부처님 제자답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문사를 제일 처음 참배한 것은 출가하고 만 10년 되던 해 65년이 저희 스님께서 여기서 결사를 하고 계신다 해서 문경 김용사에 있다가 일부러 어른들 승낙을 받아가지고 와서 참배하고 간 지가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 후에 여러 번 이렇게 이제 행자 교육도 하고 또 수계도 하고 해서 여러 번 참배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암법회는 처음인데요. 먼저 이제 천일이잖아요. 천일이면 3년인데 이 하암법회가 잘 회양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를 좀 시작을 했으니까 잘 마쳐야 되겠죠? 네. 네, 제가 어제 오후에 도착을 해서 대웅전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오늘이 내일이잖아요. 하암법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기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관음전에 가서 참배를 하고 관세음보살님한테 오늘 하암법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하고 절을 했고요. 오늘 아침 목탁 도량석을 하길래 인나서 세수를 하고 또 대웅전에 가서 절하고 또 역시 하암법회 잘 마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기원을 했고요. 관음전에 가서도 역시 또 그렇게 기원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스님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 불자님들이 다 이 하암법회가 잘 회양되도록 염원할 때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도 더 화합하고 또 어려운 일이 없이 잘 발전할 수 있게 크게 박수 한번 칩시다. 나라가 잘 돼야지 뭐 불교도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불교가 있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부산 광역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 오신 어른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산의 터전을 잡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부산시가 지금보다도 더 살기 좋고 또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크게 박수 칩니다. 오늘 동참한 여러 스님네와 또 불자님들이 첫째는 건강하고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면서 박수를 크게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저한테 제가 귀를 좀 빌리고 싶습니다. 보현보살은요,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한 다음에는 그렇게 생활하겠다고 큰 원을 세우신 분이 보현보살이고 경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왼팔 역할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앞에서 뭐 화엄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끼니까 그런 건 다 접어두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행을 강조할 때 보현보살을 말씀하고 또 이 세중요원품에서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까지는 광대한 화엄경을 설하기 위한 서론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현삼매품은 보현보살이 그냥 말씀한 게 아니고 부처님 앞에서 비로자나 부처님 장신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법문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보현 행원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삼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그래서 요새는 불교 용어에서 책 읽는 것도 삼매에 든다 해서 독서 삼매라는 말도 생겼고요. 어쨌든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한 것을
요즘에는 삼매라고도 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처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의무고, 이건 의무지 자유가 아닙니다. 의무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첫째, 마음씨를 곱게 가집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음씨를 곱게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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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또 설명을 안 할게요. 두 번째는요, 말씨를 아름답게 가집시다. 가집시다 하니까 좀 그렇고, 말씨를 아름답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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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두 시예요. 마음씨, 말씨.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맵시를 곱게 아름답게 가집시다. 맵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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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게 가집시다. 셋이죠. 네. 네? 마음시, 말시, 맵시. 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세 가지를 아름답게 가졌느냐?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는 습관, 그리고 우리말로는 버릇거리죠. 참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요, 평범한 우리가, 불교 용어로는 중생이라 하기도 하고, 범부라 그래요. 흔히 쓰는 말씀으로 중생이라 합시다. 오랜 익힌 버릇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좀처럼 고치기가 어려운데, 좀처럼 고치기가 어려운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과 보살처럼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오래 실천을 하면 마음씨와 말씨와 맵씨가 부처님처럼 닮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박수 칩시다. 제가 강요는 아니지만 다짐을 하세요. 어떤 이가요? 하도 말씨가 거칠어 가지고 지금부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몇 년 지나서 고쳐야 돼요. 말씨를 고쳐야 돼요. 하고자 하면 됩니다. 하고자 하면 돼요. 만일 이 세 가지가 잘 길들여져서 마음이 고와지고 말씨가 고와지면, 말씨가 뭡니까? 입으로 하니까 구업이에요. 구업. 정구업진은 하잖아요. 경 읽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구업진은이에요. 왜냐? 망어기어 양설하고
거짓말, 또 꾸미는 말, 이간질, 악담, 이번 세 가지예요. 그래서 말, 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구업진을 제일 먼저 놨으니 구업이 바로 말시다. 마음씨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맵시는 우리가 보통 꾸미는 걸 맵시 있다 하는데 그 맵시가 아니고 아, 몸가짐이에요. 몸가짐. 자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다스릴 것 같으면 가장 부처님 제자다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없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제일 큰 거짓말장이에요. 괴로움이 없다 하면 그러면 불교에서 괴롭다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무슨 아프다 뭐다 이런 게 그거는 일부분의 설명이고요. 통틀어서 괴롭다고 하는 의미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롭단 말씀이에요. 연세가 많으면 괴롭죠. 내가 10살로 돌아갔으면 해서 10살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구상에서 생길 수 있습니까? 아이, 지금 가물어서 많이 가물잖아요. 비 왔으면 할 때 비 오소서 해서 비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괴로울 일이 없죠. 뭐 그런 걸 예를 들면 괜히 시간만 잡고 갈 테니까 불교에서 괴롭다고 하는 의미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화낼 일이 없고 남 원망할 일이 없게 됩니다. 화를 되게 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길길이 뛴다 그랬죠? 길길이 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100번, 1000번 해도 관계없지만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가요? 괜히 상대방의 미움만, 원망만 더 굳게 할 뿐이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불교 공부. 네, 불교 공부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안 되는 일, 힘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라. 예.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은 괴롭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괴롭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세바세계다
믿고 살아가야 되는 세계다. 그렇게 우리한테 일러주셨습니다. 참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구조적으로 괴롭게 되어 있다. 부처님은 그 괴로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지혜를 써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온갖 재주를 부려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은 집에 갔다, 친구한테 갔다가, 아들한테 갔다, 따님한테 갔다가, 손자한테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 그걸 막 붙들어 매일 재주만 있으면 우리, 전 세계 70억 인구를 다 도인으로 만들 수 있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서 다 내 종교를 믿으면 다 행복하다 하면서도 지구상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기아와 질병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괴로움 뿐이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네. 아까는 불자답게 삽시다 했으니 그걸 이제 그렇게 사는 데는 마음씨, 말씨, 맵시를 아름답게 가져야 됩니다 했죠? 네. 그러면 오늘부터는 마음씨를 곱게 가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자유가 아니고요. 아셨죠? 네. 아까 박수 쳤습니다. 우리 부처님하고 약속이고 저하고 약속이고 부처님하고 약속이고 스님네하고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분한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뭐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말씨도 아름답게, 그 다음에 맵시, 몸가짐을 곱게 가지면 거기에서 행복은 보증됩니다. 그게 바로요, 몸과 입과 마음이에요. 뭔가 있고 마음 단속 잘할 것 같으면 행복은 거기에서 제절로 생기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2600여 년 전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마음이 물거품과 같아갖고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나빴다가 어느 때는 한없이 하고 싶다가 어느 때는 그만 또 하기 싫어가지고 게으름 부리는 일이 작기 때문에 우리를 범불하고 중생이라 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제가 기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출가하고 나서 그때는 절에 노신님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하면 나무래 시기를 절에 출가해서 삭발하고 먹물옷 입고 게으름 부리는 스님네 하고 가정의 주부 노스님 표현대로 하면 안악이에요. 절에 스님하고 가정에 안악하고 게으름 부리면 아무짝에도 못 쓴다. 그렇게 구중을 하시더라고요. 모두 앞장하시고요. 따라합시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부지런함은 삶의 길이다. 부지런함은 삶의 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르고, 지혜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다. 합장 내리시고요. 또 길게 설명 안 해도 부지런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죠? 예. 예, 부지런하십시다. 예. 예. 버릇대로 살기 때문에요. 예. 불교 용어로는 습기라 그랬죠. 습기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지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저 원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스님이 출가를 했는데 얼굴이가 어떻게 못생겼든지 두 번 보기 곤란할 정도라. 두 번 보기 곤란할 정도라. 또 거기에다가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음성마저 곱지 않아가지고 두 번 듣기 곤란해. 자, 두 번 보기 곤란하고 두 번 듣기 곤란할 정도라면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도 스님이 가엾게 여겨서 출가를 시키고 삭발해서 스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한 스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대가 이런 모습과 이런 말씨로는 세상 살아가는 게 무척 힘들어. 그러니 지금부터 내 시키는 대로 해서 그대 운명을 바꾸도록 하시오. 단 피나는 노력 없이는 안 된다. 전제를 하고 관음경 아시죠? 에? 우리 관세음보살 다 아시죠? 관세음보살 노래한 경이 관음경이에요. 낮에는 관음경을 시간 나는 대로 읽고 밤에는 스님네는 밤에도 9시면 되면 새벽 3시까지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잠을 자지 말고 관세음보살 앞에서 절을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라. 예. 그대로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관음경 읽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절하기를 20년을 했더랍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표현대로 피나는 노력을 했고 불교 용어로는
정진에 정진을 거듭했더라. 이 말씀이죠.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 서가지고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 그렇다고 그래서 미남이 된 건 아니지만은 두 번 보기 어려운 얼굴은 곤란한 얼굴은 아니고 또 염불하는 음성이 아주 미성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노래 잘 부는 저 여자 가수 있죠?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두 번 듣기 곤란한 음성은 아니더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를 제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한 절에 아주 큰 절은 아니에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35배, 38배나 됩니다. 38배. 그렇게 넓은 나라니까 절도 뭐 엄청나게 커가지고 기록에 보면 어떤 스님은 밑에 제자들이, 거느린 제자들이 2,000명이에요. 2,000명. 또 어떤 스님은 뭐 1,700명이다. 그러면 2,000명이면요. 요새 웬만한 한 면에 저 주민하고 맞먹는 그런 많은 인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스님은 600명의 제자를 거느렸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내가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해가 서에서 뜨고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틀림없이 살아있는 지금 틀림없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앞에 말씀한 마음씨, 말씨, 냅시 다스리기만 하면 내 원하는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 종진이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단지요, 어떻게 믿느냐와 어떻게 실천하느냐 두 가지예요. 믿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점점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꾸준해야 된다. 뭐를 하나 선택해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꾸준해야지. 불교 용어로는 정진이에요. 정진. 우리말로는 아까도 제가 두 번이나 강조를 한 말씀인데 피나는 노력이에요. 피나는 노력. 여러분
공부하면서 빛나도록 해보셨습니까? 부처님은 6년 고행이라 그랬잖아요. 6년 동안. 부처님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정각을 이루었다. 바로 성인이 되신 분이다. 쉼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쉼없이 쉼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서 단시간에 뭘 이루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절하면서도 부처님 조건을 가지고 절을 하거든요. 이제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제로에서 이 법회를 합니다. 법회를 하는데 시간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웃거나 발을 뻗고 통곡을 하거나 또 너무 좋아서 춤을 추거나 뭐 온 국민이 그만 비탄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거나 하는 거하고 관계 아무 관계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쩔 것인가? 꾸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질없는 일에 마음 두지 맙시다 합니다. 부질없는 일에 부질없는 일에 마음 두지 맙시다. 우리 삶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데 부질없는 일에 마음 쓰면 결과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꾸준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예, 원한대로 다 되면 괴로움이 없다 그랬죠? 원한대로. 예. 여러 스님 내가 상의를 하셔서 우리 법무사가 신라 때 화엄 십차를 가운데 들었으니 부산 시민과 우리나라 여러 불자들을 위해서 또 불교를 안 믿는 이들을 위해서 화엄법회를 그것도 천일간 하겠다 해서 이렇게 화엄법회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제가 이걸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 화엄법회에 참석한 불자님들은 합장하고 가만히 앉아서 모두 합장하세요. 자, 같이 합시다. 대방광불화엄경 같이 합니다.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자 합장 내리시고요. 이제 경 이름을 이렇게 저 외워요. 화엄경을 펴놓고 읽는 게 아니고요. 대방광불화엄경 경 제목만 외웁니다. 이 대방광불화엄경 못 외우는 어른 계신가요? 다 외우시죠? 일곱자예요, 일곱자. 대방광불화엄경을 제가 많이 주문 안 할게요. 많이 주문 안 하고요. 하루에 1000번 아침에 해도 좋고 낮에 해도 좋고 어쨌건 하루에 1번 한꺼번에 해도 좋고 나누어 해도 좋고요. 이 화엄법회가 마칠 때까지 최소한 마칠 때까지 이 화엄법회에 참석하신 불자님들은 꼭 하루에 천 번을 외우시라.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서 해도 좋고요. 또 안 해도 좋고 어쨌건 대방광불화엄경을 하루에 1000번을 외우시라. 그렇게 다 하고 나서는요. 범어사 화엄법회가 잘 회양되도록 가피를 주소서. 제가 화엄법회에 잘 참석하도록 가피를 주소서. 제가 건강하도록 가피를 주소서. 건강해야 뭐 화엄법회에 잘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면 또 그것도 욕심 많아서 안 되잖아요. 우선 그렇게 세 가지만 기원을 하시라. 아셨죠? 꼭 하루에 한 번요. 하루에 한 번. 옛날 어떤 더벅머리 총각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뭐 어떻게 뭐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런 거는 거치니까 그만 접어두고 3년 동안 열심히 어떤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갖고 공부도 못하고 나 뭐 일만 하는 운명인가 해라. 내가 이게 쓸 게 아니라 어디 가가지고 내가 점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다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 돈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해서 받은 보수월시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당신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한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래요.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던지 종이하고 별을 찾아가지고 먹을 갈더니 글자를 써주는데 대방광불화엄경 일곱자예요. 자, 3년치 우리가 좀 아주 거친 표현으로 삐빠지게 일한다 그러잖아요. 삐빠지게 그 거친 표현이에요. 받은
1년 동안은 몽땅 갖다 놓고 운명을 점쳐달라고 했더니 아무 설명 없이 대방공부를 하는 경우 일곱 자를 써주고 가라 그런단 말이야.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종이에 대방공부를 하는 경우 일곱 자라. 이 사람은 글은 못 배웠지만 몇 번 읽어주니까 외우긴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대방공부를 하는 게입니다. 돈 생각나면 대방공부. 밥 생각. 어느 날, 이거 오라는 데 없잖아요. 한 마을을 지나가다 고개를 넘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는데 저녁때가 됐던가 봐요. 저녁이 가까웠던가 보죠. 마을을 내려다보니까 고개에서 산마루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니까 저녁 짓는다고 군불 떼잖아요. 군불 떼는데 연기가 나고 뭐 밥을 짓는지 뭐 하는지 그러는데 오라는 갈 데는 한 군데도 없었다. 갈 데는 하이 차라리 뭐 땅이라도 몇 평 샀으면은 그래도 좀 나을 긴데 본전세금 그때부터 그냥 대방강만 하는 경우를 외칩니다. 큰 소리로 그만.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다가 그만 지쳐갖고 그런 사람이 뭐 끼니나 제대로 깨웠겠어요? 그만 지쳐갖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꿔요. 웬 아주 키가 크고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나서 와가지고 꿉꿉 절을 하면서 참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전쟁이 나기 전에 아주 큰 부자로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금은보화를 놔두면은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 땅속에 파묻고 전쟁이 끝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큰 긴 짐승이 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엄청나게 긴 짐승이 돼 가지고 누구든지 걸러 지나가기만 하면 독을 품어. 지나가기만 하면. 자기 가지고 있던 봄을 가져갈까봐 산마루에서 청년이 그냥 대방광불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얼큰이 이기다 먹고 눈 감으면 그만인데 이기다 먹고 그걸 깨닫게 됐다. 물건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 순간에 긴 몸을 버리고 아주 편안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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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어떻게 생긴 내가 있어. 그 내 옆에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데 거기에 가서 파면 금은 보화가 묻혀 있을 것이니 이건 당신 것이니 가져가시오.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쳐서 대방광불 화엄경 일곱 자가 꿈한 그 더벅머리 나무집에 일하던 사람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서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하도록 됐다. 자 그러니 대방광불 화엄경을 안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이 화엄법회에 자주 참석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 대방광불 화엄경이 아주 쉬운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마음의 조화를 노래한 경전이다. 마음의 조화를 노래한 경전이다. 그러니 이 화엄법회를 자주 참석해서 들어야 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예, 이렇게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자꾸 하다 보면은요, 화도 안 내게 되고 부진을 하게 되고 아까 뭐라고 저 말씀드렸습니까?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부지런하면 삶의 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나는 불자야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마음씨와 말씨와 맵씨를 곱게 가지시고 그러면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말을 다스려서 불자답게 되는 것은 그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디 가서 행복 찾습니까? 행복은 말만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 열심히 부르고 화엄법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내 마음을 잘 훈련시켜서 화엄해상불보살 합니다. 그러한 화엄해상의 불보살 부처님과 보살 같은 마음이 될 것 같으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
했다고 해도 행복은 저절로 돼 오게 돼 있는 것이 바로 함경의 말씀이고, 그렇게 돼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하고 오래오래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전쟁은 없고 질병은 없고 하는 바로 극락세계가 틀림없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끝으로 여러분 대방광도 함경 열심히 하시고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